픽사베이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조경 쪽도 건축 쪽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조경 하시는 분 계시나? 조경 옛날에 했던 분? 제가 옛날에 그 수업 중에 그 수강생 분이 그거 하시는 분 계셨어요. 원래는 요리가 전공인데 아 요리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배우시는 게 뭐였냐면은 꽃꽂이를 배우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우겠다고 한 세네 과목을 그냥 예, 타이트하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요리는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그때 포토샵도 배우고 예, 디자인 쪽 배우신다고 그다음에 이제 예, 꽃꽂이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그다음에 조경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목은 뭐 꽃꽂이 배우고 그다음에 뭐 월수금은 조경 배우고 또 저녁에는 포토샵 배우고 그런 식으로 세 과목을 그냥 타이트하게 배우고 안 힘드세니까 그래도 타이트하게 배울 때 보여야지 하면서 예 그렇게 조경 쪽에도 좀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건축물을 갖다가 하나 짓게 되면은 조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니까 선택사항인데 요즘은 규정에 꼭 들어갔기 때문에 조경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나무라고 쳐볼게요. 나무. 나무 검색하시게 되면 위에 나무지갑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매핑할 때,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 나무로 만든 어떤 가구라든가 가구도 건축에 들어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건축이 그 익스테리어하고 인테리어하고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 약간은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익스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씩 예, 이게 분야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포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배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익스테리어가 조금 분야가 좀 크기는 한데, 인테리어도, 예,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무, 이렇게 치게 되면은, 요런 매핑한 소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유료고, 밑에, 예, 무료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예, 나무 검색을 해서 쭉 한번 우리가 작업할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요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번개 치고 있는 여기 요 나무 두 그루 있고 이런 풍경이 있네요. 예. 아 얘네들 합성인가? 그래픽인가? 예. 뭐 일단 다운받아 볼게요. 얘를 예,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이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면은 좋기는 한데 너무 크면은 또 예, 작업하기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적당한 크기로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주도록 할게요. 예, 다운로드하면은 아마 이게 크롬이라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오픈으로 예, 새로운 거 작업할 때는 new, 오픈으로 작업할 때는 제가 다운로드 폴더는 문서 안에 얘는 다운로드가 문서 안에 없네. 다른 데 옮겨놨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 저는 사진 폴더에다가 예,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오픈으로 예, 사진 안에서 네, 이렇게 사진을 열었어요.
굉장히 크게 열었죠? 예, 사이즈 크죠? 예, 이렇게. 네, 준비가 다 되셨으면요. 일단은 사진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또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 쓰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곳만 잘라서 쓸 거예요. 그걸 트리밍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도 뭐 사진관에서 갔어도 보면은 필름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 있었거든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넓게 찍긴 했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 나무 두부로 있는 그 부분이야. 그러면 얘를 자르는 걸 뭐라고 하게 되면은 크롭이라고 하게 돼요. 예, 크롭. 여러분들 여기 아까 올가미 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크롭이라고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크롭 툴. 얘는 자르는 도구예요. 크롭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드래그 놓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잘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 작업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트리밍해서 쓰고자 했을 때 크롭 선택해서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낼 거예요. 나무만 오려낼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복제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작죠? 돋보기 툴로 돋보기 툴은 말 그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도구예요. 돋보기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두 가지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돋보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플러스라고 뜨죠. 그냥 클릭하면은 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요. 그 위에서 마이너스가 체크돼서 그렇게 옵션에서 예, 여기 옵션에서 마이너스 체크돼서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선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 또 위에 옵션에서 마이너스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또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위에 옵션에서 플러스 선택하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자 하면은 그 부분만 드래그 하셔도 돼요. 나는 요 나무만 드래그 크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그 부분만 크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드래그 하면서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릭 클릭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돋보기 툴로 확대를 했을 때 보니까 좀 이동을 하고 싶어요. 화면을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돋보기 툴 옆에 손바닥 있을 거예요. 손바닥 핸드 툴. 핸드 툴을 클릭 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작은 나무를 선택해 볼게요. 작은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 있죠. 작은 나무가 나는 여기 한 그루 더 있었으면 좋겠어. 가운데 너무 허전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도장 툴이라고 있어요. 도장 툴. 클러 스탬프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러니 복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스탬프 도장. 도장이라는 게 원래 어떤 기능이에요? 내가 인주에다가 꽝 찍어 가지고 여기다 꽝꽝꽝 복사하는 도구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반시간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거든요. 예. 뭐 어떤 걸 하면 피부 같은 거,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눈을 좀 크게 한다거나 좀 여기 날씬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런 어떤 조형물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제가 도장 툴로 도장 툴 선택하시고 도장 툴이 뭐야 도장 툴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러면은 옵션에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해볼게요. 사이즈를 한 100픽셀로 해볼까? 100픽셀 예, 100픽셀로 하시고 나무를 클릭해볼게요. 일단은 나무를 클릭 안 된다고 뜨죠? 예, 안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떠요? Alt 클릭하래. 예, 인주를 안 찍어서 그래. 그러면 OK 눌러주시고요. Alt 키를 누르시고, Alt 키 누르고, 내가 어떤 그, 여기 맨, 어디가 좋을까? 아래? 아래 부분, 여기, 요 부분 한번 클릭해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부터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까? 예, 여기, 여기 가운데 부분을 클릭, Alt 키 누르고 클릭해야 돼요. 얘를 복사할 거야. Alt 키 떼고,
그다음에 요쯤 와서 요쯤에다 나무를 심을 거야. 예,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여기도 나무가 한 그루 더 생성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무를 갖다가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 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도장토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복제 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Z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 Z로 다시 복기해 주세요. 뭐 다른 예제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예제 가지고 요거 아마 예제 사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그 다음에 라소 툴로 우리 조금 전에 라소 툴 배웠죠? 라소 툴로 여기 좀 나무 있죠? 나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좀 이렇게 좀뭐 나무도 있고 그리고 뭐 산도 있고 바위도 있어서 잘안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무를 올가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에서 여러분들 필에서 보면 아까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선택해 줬잖아요. 그 이제 채워주는 건데 패턴. 예, 패턴도 있어요. 패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컨텐츠 어웨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예,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안 되네. 예, 여기서는 그 이미지마다 이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 제가 다른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컨트롤 Z로 컨트롤 D 선택해제하고 아까는 제가 나무를 복사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다 복사했어. 나무를 삭제 한번 시켜볼게요. 도장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한 200으로 더 크게 해볼게요. 200으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하늘 있죠? 하늘 놓을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 예, Alt 키를 누르고 여기 배경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Alt 키를 떼고 이렇게 칠해 가는 거예요. 예, 배경하고 비슷하게 또 Alt 키를 누르고 클릭, 예, 지워주고 또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주변에 있는 색감이라든가 내용을 복사해서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받은 사이즈하고 제가 받은 사이즈가 좀 틀려서 그러니까 예. 사이즈를 조금씩 바꿔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를 지울 수 있겠죠. 옆에 나무도 지워 볼까? 예. 네, 이렇게 해서 지워봤고요. 그 다음에 픽사베이 가셔가지고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메인으로 가서 픽사베이 로고를 클릭해서 그대로 나무 다시 한번 클릭해볼게요. 검색창에다가 나무. 예, 이번엔 조금 단순한 걸로 가볼게요. 단순한 나무로.
이번에 조금 좀 복잡하긴 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꽃병. 예,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것도 복사하기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얘를 선택해서 무료 다운로드 1920에 예, 1200으로 다운받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네, 도장 툴을 선택하시고 도장 툴의 크기를 적당하게 네, 맞춰 주신 다음에요. Alt 키를 누르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꽃을 선택하시고 Alt 키 떼고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간단하게 복제가 되죠. 네, 복제. 혹시 GTQ 시험 아세요? 포토샵 인증 시험인데 GTQ 3급 1번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얘네가. 얘는 지금 복제를 해서 여러 개 만들었고 반대로 지울 수도 있는 거죠. Alt 키를 누르고 여기 깨끗한 면을 복제한 다음에 Alt 키 떼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또이 부분을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Alt 키 눌러서 카피 옆으로 옮겨서 예,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도장 툴로 제가 하나하나 지워가기도 하고 복사하기도 했는데 사각 선택도구로 이쪽 부분을 넓게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르고 아예 덮어씌워 버린 거죠. Al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경계면이 좀 이렇게 좀, 예, 좀 생기죠. 예, 그래서 경계면이 안 생기려면은
패더라는 게 있어요. 예, 패더를 주고 복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패더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각선택도구로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꽃병을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꽃병을. 예, 위에서 아래로 사각형으로 조금 여유 있게 꽃병을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에서 필. 예, 필로 아까 컨텐츠 어웨어 제가 좀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는 좀 지저분하게 많아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안 났는데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 누르고 좀 기다리시면은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이 컨텐츠 어웨어라는 거는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파악해가지고 묻혀버려요. 예.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은요 CS3 버전 이후부터 있어요. 그 이전 번에는 기능이 없는 기능인데 3 이후 버전만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사진에 따라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 또안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럼 그래요 약간의. 예, 그래서 사진에 따라서 어떤 사진에는 이 기능을 또 어떤 사진에는 이 기능을 예, 그렇게 적당하게 써먹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콘텐츠 기능이 좀 신기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예. 또 사진 좀 받아볼까요? 다시 픽사베이 들어가서 요 사진.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비슷한 데 있죠? 혹시 아세요? 올림픽공원에 소나무 한 그루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공원 있고 올라가는 게 뒤에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그리 맑지는 않은데 예, 여기도 나무 한 그루가 있긴 한데 사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좀 밝은 사진으로 내가 조금 어두워서 요 나무만 추출해내기는 조금 뭐 가능하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덩어리 있는 거, 예,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예, 써먹을 수 있도록요.
요사제는 좀 밝네요, 그죠? 예, 보시면은 하늘도 좀 밝고 이렇게 여러 그루 있으니까 이런 거 작업하기 되게 좋겠다. 예, 여러분들 요사진 다운받아 볼게요. 가장 큰 사진으로 클릭해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 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내가 만든 건축물에다가 그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죠.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하시는데 가장 큰 사이즈로 가장 큰 사이즈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해주세요. 한세 번째 페이지쯤에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나 네 번째 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사이즈로 받아주세요.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기 때문에요. 또 잘라내고 나면은 그렇게 안 커요. 네, 그러면요, 이 사진 한꺼번에 할 필요 없이 하나만 내가 필요한 것만 작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크롭으로 크롭 선택하시고 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나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 아 딜리트가 아니라 엔터 치게 되면은 잘리죠. 그 다음에 손툴을 더블클릭해 볼게요. 손툴을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선택할게요. 간단하게 내가 라소 툴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나무 외곽을 선택하세요. 나무 외곽을,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뭐냐면은,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기능이에요. 반전은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있어요. 인버스 클릭하면은 내가 나무를 선택했지만 나무 이외에 다른 게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로 제가 흰색을 선택해 줄게요. 흰색은 무채색이죠. CMYK가 모두 0이에요. 이렇게 OK 적혀 놓고 Alt, Delete 키 하게 되면은 모두 색상이 채워지게 되죠. 흰색으로. 네,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좀 빼줘야 되는데, 원래는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채널을 이용해서 빼주긴 하거든요. 근데 채널을 이용해서 빼면은 아직 우리가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빼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미지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하고 레이어 사이에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저스먼트 안에 라벨이라고 있을 거예요. 라벨. 네. 단축키로는 컨트롤 A 라벨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 라벨에서 여러분들 끝에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끝에 보게 되면 스포이드가 있죠. 이 스포이드 보시게 되면은 블랙 포인트, 그레이 포인트,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화이트 포인트 클릭해 볼게요. 화이트 포인트 클릭. 화이트 포인트 클릭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찍어 주세요. 예, 내가 빼고자 하는 부분들을 예, 찍어 주시면은 나무만 빼고 나머지가 예, 사라지게 되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배경을 예, 빼버릴 수가 있을 듯 싶어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레이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레이어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좀 어려워하실 분도 있을 텐데, 레이어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데, 레이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 레이어 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옷을 겹쳐 입을 때 예, 레이어 룩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안에는 긴 팔을 입고 바깥에는 뭐 반팔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겹쳐서 코디하는 경우, 예, 그런 것도 레이어 룩이죠. 레이어 한번 열어볼게요. 예,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예, 레이어 찾아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레이어 여기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 자세히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자물쇠 있죠? 자물쇠 이거 건들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잡혀가요. 예. 어도비에서 잡아갑니다. 예. 이거 열쇠로 잠그는 거는 건들지 마! 예. 라고 해가지고 어도비에서 잠그는 거야. 풀면은 어도비에서 잡아가요. 예. 농담이었고요. 예. 썰렁했다면 죄송해요. 네.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더 작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요, 이거 잠근 거 풀어야 돼요. 예, 잠근 거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 뭐 배경 아니면은 뭐 이름을 나무 뭐 이렇게 바꿔주면은 백그라운드가 레이어가 풀려요. 예, 얘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레이어 0이 아니라 나무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자물쇠 없어졌죠? 예, 없어졌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작업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여기 레이어 요빈 공간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뭔가 또 하나가 예,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에 블렌드 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색 쪽이 있고 화이트 쪽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백그라운드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을 빼볼게요. 흰색을 빼면은 이건 뭐예요? 배경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오케이 눌러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투명 이렇게 간 거는 배경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배경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합성이 용이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뭐 합성할 수는 있는데, 그냥 흰색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흰색 바탕이 다른 거에 좀 걸기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백그라운드로 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경 위에 또 다른 작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얘가 백그라운드가 뭐 색깔이 있으면은 합성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백그라운드를 삭제하게 되면은 뭐 뒤에 건물을 놓을 수도 있고,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도 있고, 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하면은 좀 백그라운드가 좀 이렇게 좀 예, 단순하게 예, 밝게 있게 촬영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요 사진 편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다운로드한 거는 좀 복잡했어요, 그죠? 뭐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번개도 치고 구름도 많고, 그러니까 좀 편집하기 좀 어려웠는데, 얘는
단순하게 구름하고 파란 하늘하고 뭐 그런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서 이제 또 나무가 되게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예,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고 만약에 영상 작업하실 때는 어떤 효과라고 하게 돼요? 영상에서는 크로마키라고 하게 돼요. 크로마키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포토샵에서는 백그라운드가 가장 좋은 게 흰색이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검정색도 괜찮고. 근데 영상 작업할 때는 무슨 색을 써요? 녹색. 녹색으로 작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녹색이 가장 없대요. 그래서 녹색을 쓰는 거야. 크로마키 할때 검정색을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 머리가 다 날아가겠죠. 사람 머리가 검정색 다 날아가면 이렇게 좀 되게 어색하겠죠. 예, 옷도 우리가 그 검정색, 흰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크로마키를 검정색 빼버리면은 얼굴만 붕붕 떠. 귀신처럼.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녹색 옷 입은 사람. 녹색 뭐 있는 건지. 없죠. 거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라든가 녹색 옷이라든가 녹색 부위가 거의 사람 인체에서 거의 없대요. 그래가지고 크로마키를 예, 영상 쪽에서는 녹색으로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 게임 방송하는 애들 예, 크로마키들 쓸 때, 예, 이렇게 보면은 게임 영상하고 유튜버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합성된 거죠. 그게 다 크로마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을 때 뒤에 녹색 천이라든가 녹색 종이를 깔고 그다음에 유튜버에서 또는 예, 아프리카에서 편집할 때 크로마키 기능을 쓰면은 예, 합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